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이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벨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라헬과 레아가 자녀를 낳는 그런 경쟁을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야곱과 라반이 품삯을 정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이 어떻게 그 품삯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파트의 내용이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절을 먼저 보면 라헬이 얼마나 자식 문제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말을 들어보면 꼭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14년간을 라헬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라헬도 몰랐을까요? 라헬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주 사랑한다는 것을 말이죠. 라헬은 처음에 결혼을 하면서 아주 행복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또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해주는 남편으로 인해서 아주 자신감에 차 있는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렀을 때 이후에 계속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신이 조금은 비참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야곱도 알았을 것이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라헬이 자신의 몸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들이 태어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풀렸겠습니까? 그 마음의 시원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이를 낳지 못하던 또 레아까지 자신의 몸종을 주어서 야곱에게서 아들들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라헬을 무척이나 사랑했는데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죠.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당연한 과정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하는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레아의 첫째 아들 루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판채라는 것을 하나 얻어서 어머니인 레아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이 합판채라는 식물의 열매는 만드라고라라는 식물의 열매인데 다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것이 자녀 출산을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합판채라는 것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레아에게도 라헬에게도 둘 다에게 필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합판채를 얻었다는 소식을 들은 라헬이 레아에게 와서 그 합판채를 좀 나에게 주면 안 되겠냐 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레아는 열이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에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이 한마디를 보면 야곱이 얼마나 이 둘 사이 가운데 편애를 했던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레아에게는 이제는 관심도 주지 않고 라헬에게만 오직 관심을 주고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결국 라헬은 이 야곱을 이제 레아에게 넘겨주면서 합판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합판채를 얻고 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합판채를 얻었으면 그 합판채를 이제 가지고서 이제 라헬이 아이를 낳아야 할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라헬이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셔서 다섯째, 여섯째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 보면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합판채를 사용한 것은 라헬인데 그 결과는 레아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더 이상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5절부터 야곱이 이제 라반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야곱은 1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주 라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물론 14년간 지참금으로 라헬과 레아를 위하여서 일을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아무리 라반을 위해서 봉사를 해도 얻을 것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라반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요.
그러자 라반이 야곱에게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28절에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제 품삯을 정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양과 염소떼 가운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과 같은 것들을 품삯으로 이제 야곱이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계약을 한 날에 라반이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모든 검은 것, 이런 것들을 다 속간해서 그것을 아들들에게 넘겨주고 그 아들들이 가지고 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깨끗한 것들만 야곱에게 남겨놓은 것이죠. 36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곱과 우리의 그 라반 아들들의 양과 염소 치는 것을 사흘 길을 띄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이 치는 양과 염소의 얼룩덜룩한 것들, 그러니까 계약한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완전한 조치를 취해놓은 것입니다. 가능성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었을까요? 다음 장인 3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야곱은 아무것도 라반에게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한 달에 양 한 마리라도 얻기로 계약을 했으면 좋았을 걸, 왜 이렇게 도대체 계약을 한 것일까요? 또 야곱은 그냥 라반에게만 당하기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했던 요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8절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삯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삯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야곱이 계속 자신의 방식대로 어떻게든 그 재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 라반과 계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방식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양과 염소가 다 깨끗한데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이 양과 염소들이 교배할 때 그 앞에 갖다 놓으니까 이 양과 염소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이제 자녀들이 얼룩덜룩하고 검고 이런 것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과 전혀 상관없는 결과를 도출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쩌다가 한 번쯤 그런 얼룩덜룩한 양이나 염소가 태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야곱이 거쳤던 것처럼 이렇게 부유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양과 염소가 태어나는 것은 세상 이치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아에게 오셨던 하나님, 또 야곱에게 오셨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적으로 이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면 되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모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이 당연하지라는, 어떻게 해야지라는 것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것인가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고 축적되어서 당연히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까? 코로나가 맞춰져 가는 이때에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당연했던 것들을 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당연한 것들이 깨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마스크와 거리두기가 당연한 게 되었고 속회나 온라인 예배가 당연한 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할 때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예배냐? 이런 물음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함이 깨지니 정말 교회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매번 내려야 했고 그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당연한 일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당연한 일상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그 당연한 일상 가운데에서 잠시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일상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그리고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당연한 일상이었나요? 그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세상의 방식대로 당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느 때 가장 마음이 무너질까요? 우리가 가장 마음이 무너질 때는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열심히 준비한 것에 무색하게 시험에 떨어졌을 때, 또는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 같을 때, 자녀를 기도로 열심히 키웠는데 이 자녀가 엇나가는 것 같을 때, 그리고 이런 모든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또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코로나가 돼가면서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수고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 수고를 역행하는 수고같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희생하는 것,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정말 참된 수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수고를 다 위로하시고 알아주시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라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앞서 본 내용에서 라헬은 하나님께 의지하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라헬의 태문도 열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런데 이것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고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라헬이 마침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의 수고를, 그의 마음을 생각하셨고 그리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의 31장에서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서 이 모든 소유가 내 것이고 이 모든 가족들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야곱의 수고도 라헬의 수고도 다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그 보상을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 그 일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속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코로나 시대에 속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직임이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같으면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물론 그때의 수고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그 수고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사람들도 알아주고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가 되어서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봐야 하는 이 때에 정말 기다리는 수고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잘 모이던, 오프라인으로는 잘 모이던 속회가 이제는 잘 모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장님들의 마음이 참 무겁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속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던 한 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그 암에 걸리셔서 이제 제게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목사님, 그래도 제가 끝까지 속장의 자리를 감당할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또 어려운 와중에 수술을 받고 회복하시다가 다시 속장의 사명을 제가 감당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속장님,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너무나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이들의 이런 헌신과 수고를 나 몰라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수고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이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어쩌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가 눈앞에 보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힘쓰고 계신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도 그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너무 고마워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그 수고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를 다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고 평안함을 얻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세상 가운데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을 그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인정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니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이 기도를 통해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생각되어졌던 것들, 그런 세상의 방식들, 그런 세상의 방식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내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놀랍도록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한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그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갈 때마다 오직 주의 역사를 우리가 더욱더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그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제 더 이상 당연하게 살아왔던 것을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안다, 내가 다 알아, 너의 수고를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놓치지 않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들, 세상에게 인정받는 일들, 아버지 그런 것들 하지 않기로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자리 가운데 내가 안다, 내가 알아, 정말 그 일을 내가 다 보상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견실함으로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들, 흔들리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힘과 능력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역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과의 연합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함, 하나님으로 인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갈망하며 나아가오니